가상자산 투자가 어려워요.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지만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전략과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다양화. 투자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당신의 돈을 다양한 자산에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한 자산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화는 다양한 자산 유형 주식, 채권, 부동산, 상품, 암호화폐 등과 각 유형 부문, 국가 등 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 투자 대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 있는 자산의 기본 원리와 광범위한 시장 상황을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재무 및 시장 상황을 이해하세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경우 기본 기술과 잠재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리스크 탈러런스 및 인베스트먼트 허라이전. 투자하기 전에 자신의 리스크 허용 및 투자 범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몇 년 안에 돈이 필요하다면 당신은 일반적으로 더 긴 기간보다 더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정기 투자. 정기적으로 고정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시장의 기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비용 평균화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조언. 특히 거액의 돈을 투자하거나 다루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재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명확한 목표 설정. 투자하기 전에 재무 목표를 파악합니다. 이것은 은퇴를 위해 저축하거나 집을 사거나 아이들의 교육에 자금을 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목표는 다른 투자 전략과 일정을 필요로 합니다. 장기적 관점.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투자 관점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의 영향을 줄이고 잠재적으로 더 나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상 자금 유지.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비하여 위험 부담이 적은 자산에 일부 돈을 보관하는 것이 항상 좋은 생각입니다. 지속적인 학습. 투자 환경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신 동향 및 정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의 핵심입니다.